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슬라이드.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국토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준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병준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신 나간 당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 평소에 상당히 점잖으시고 차분하게 얘기하신 분인데, 근데 흥분하셨더라고요. 그 국회에서. 네네. 네.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 네. 국민의힘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일 날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서 네.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미일 동맹. 네. 한미일 동맹이란 것은 뭡니까? 한일 동맹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과 예. 동맹은 일본과 동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내용을 보면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럼 한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네.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네. 일본은 역사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심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네. 일본과는 동맹이란 단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이러한 글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제정신이었다면 어떻게 한미일 동맹, 한일 동맹을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거는 국민의힘 공식 논평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네. 국가 국민에 헌신하고 국가 안위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일본과 동맹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6월 2일 날 공식 논평이 난 이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걸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도 이거를 신랄이 그 토의 주제로 네. 이어서 토의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고 그때 참가했던 그 전 국방차관 신범철하고 네. 전 국방차관 백승주도 여기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고치질 않더라고요. 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나가서 지적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전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히 한미일 동맹을 써서 제가 지적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은근슬쩍 한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죠. 네. 네. 또 하나는 한일 동맹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꾸 가고 있다라는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뭔가 하면은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인가요? 프리덤 엣지 훈련이라고 한미일 훈련을 했습니다. 네. 한미일 훈련은 이번에 대규모로 했거든요. 네. 이렇게 대규모 훈련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지휘체계가.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의 적을 두고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통합해서 훈련하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보면 동맹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동맹으로 가는 길을 실제 걷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엄중히 경고하고 질타한 겁니다. 네. 네. 우리가 뭐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의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한미 군사동맹이야 뭐 강화를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는 우리 민주당도 한미동맹 강화는 계속 해왔었고요. 네. 그런데 한일
동맹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의원님, 네. 한일 동맹에 두 글자가 빠진 거 아닙니까? 한일 군사동맹. 동맹 속에는 사실은 군사동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맹의 의미는 네. 적을 두고 공동의 적을 두고 같이 군사적으로 싸운다라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뭐 군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사성장군이셨고 또 지금도 국방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군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한일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네. 영토 에 대한 야욕이 있는 국가 일본과 동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실제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헌법도 평화 헌법도 바꿔서요. 호시탐탐. 네. 네. 자기네들의 그런 전쟁 과거의 전쟁의 야욕들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추고 지금 일본은 네.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아. 작년에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을 새로 만들었고 네. 거기에 독도가 본인의 영토라고 했고 3대 안보 문서에 그렇게 들어가면 작전 계획도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국방비도 2027년까지 2%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벌써 네. 일본의 국방비는 우리를 초월하고 있고 27년 되면 우리 국방비가 훨씬 많아져서 군사 대국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하고 이렇게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는 다면은 그야말로 미래 큰 우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 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예. 일본하고는 적절한 관계 개선을 하되 적절점을 유지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 정도만 공유해 주자는 네. 정도로 해서 그게 지소미아잖아요. 아, 그렇죠. 그 이상도 못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일본과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용어조차도 동맹이란 용어까지 쓰니 이것은 진짜로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집권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의원님이 잘 네, 지적하신 네, 것 같고요. 네. 근데 우길기도 지금 우길기에 대해서 수용하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로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해상자위대의 기가 해상자위대 기가 우길기 모형과 거의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본에서도 우길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해상자위대와 그 우리 해군이 같이 훈련을 한다면은 우길기를 단 해상자위대와 같이 훈련하는 모습 이거는 참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우길기는 침략의 상징인 것인데 네.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셌어요. 의원님을 윤리위원회에다가 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겠다 그러고요. 네, 네.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 뭐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왜 사과합니까? 이것은 일본과의 동맹은 웬 말입니까? 또 네. 이래 사과해야 될 상대는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해야 됩니다. 네. 일본 동맹, 한미일 동맹 표현을 잘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뭐 표현을 가지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아. 하니까 앞에 정신 나간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뭐 막말이니 뭐 그 이런 뭐 저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정신 나간 다는 것도 일본 그 일상적으로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럼요. 사전에도 보면은 그럼요. 정신 나갔다 이런 것들이 관용어구로 쓰이고 네. 예 거기 예도 나와있어요. 날씨가 추운데 반팔 입으면 사람 보고 날씨가 추운데 반팔 입은 거 보니 정신 나갔네 이렇게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성기 가수인가요? 이성기 가수 부르는 예. 정신을 나갔네 나갔다는.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 천하람 의원이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올리고 하던데요. 그것은 이준석 그 국민의힘 전 대표도 네. 정신 나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서는 관용 네. 없구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니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네, 그렇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치. 사실 군에서도 예. 위험한 훈련할 때, 유격 훈련이라든가 보사격 사격할 때 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정신 차려라입니다. 아. 정신 집중해라, 정신 차려라,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 이걸 하죠. 왜냐하면은 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정신이 나간 그 위험한 훈련하다 보면은 정신이 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예, 나가고 예. 그러면은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 정신 차려. 정신 그렇지. 나가면 안 돼. 이런 말이 관용어구로 쓰이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오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은 오후 정도에 오늘 통과될 거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의원님? 네, 오후 아, 한 내일인가요? 4시쯤이면은 통과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내일이요. 네, 이미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네. 저희가 필리버스터 중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그것이 24시간 되면은 이제 3분의 2 동의가 일어난 동의하면은 필리버스터 중지할 수 있거든요. 그 네. 시점이 오후 3시 한 45분경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는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러면은 무난히 본회의를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것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22대에 보십니까? 와서 네. 당연히 21대에 통과됐어야 하는 법이죠. 네. 그런데 실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무산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22대에서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국민의 거대한 그 저항을 받겠죠. 이미 이제 총선 민심은 이런 걸 받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네. 최근에 총선 민심은 정책 기조를 바꾸고 이러한 특검법도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네.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글쎄요. 탄핵소추하라는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벌써 넘어서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민심을 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히 받아들여서 네. 이번엔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 100만 그 청원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제 법사위의 청원 소위와 법사위에 회부되면서 그다음에 네. 거기서 심사하고 국정 뭐 청문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회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순은 그렇죠? 아니요. 본회의는 회부는 아니고 네. 법사위에서 그 논의가 되고요. 그런 네. 거 청원을 받아들여져서 네. 탄핵소추안이 다시 발의가 돼야 되는 아,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네. 다시요. 예. 거기서는 탄핵하라고 하는 청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탄핵소추안을 아, 하라는 거니까 네. 충분히 여론이 형성되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저항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이니까. 아,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아, 있습니다. 5만 그래요. 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오면은, 국민청원이 들어오면은 청원소위에서 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헌법에도 국민은 청원에 할 권리가 있고요. 그 청원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정부는 이것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게 돼 있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국회법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5만 명 넘었을 때 이미 법사위로 넘어온 것이고, 예. 벌써 그게 100만 명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오. 당연히 법사위에 있는 청원 소위원회를 열어서 네. 탄핵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는 그동안 탄핵은 좀 금기시되는 좀 그런 단어였거든요. 게 그런데 있었죠. 장애 집회에서는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많았지만은 네. 국회 내에서는 명확한 법 위반 사실이 있었을 때 네. 탄핵을 언급하는 것이 관례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청원소위에서
탄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리고 네.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상 탄핵 정국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의원님.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시작이라고요. 되겠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 최근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되고 또 이제 나타난 사실들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네. 언론에서 나왔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제기하고 있고 실제로 800-7070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뭡니까 멋진 해병인가요? 해병대 네. 사람 임성근 사단장 문제 거기 이종호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네. 기타 여러 분들이 전원에 전원을 묽으면서 사실상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취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회에서 많이 민주당에서 얘기하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왜 임성근 구하기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또 이종섭 장관이 했느냐 네. 그런 의문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임성근이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명운동을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한 루트가 김건희 여사 쪽이 아니냐라는 네. 썰들이 많았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연결고리가 이종호와 임성근이 그 골프를 계획을 예, 했었는데 예, 예. 무산됐지만은 이종호가 들어가 있는 카톡 메시지가 공개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이 특검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이번에도 국방위 맡으셨죠? 네네. 국방위원회 간사 맡으셨습니까? 예, 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네, 에스콰게드인데 국방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이 됐는지. 네. 국방위원회가 지금 최상병 특검, 최상병이라든가 임성근 사단장 문제, 각종 현안이 지금 뭐 남북 경계선 문제라든가 군사분계선 문제, 대북전단 현안이 있는데 국방위원회는 안 열리나요? 이거? 그러니까요. 어저께 사실 어제 국방위가 열리기로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네. 9시 20분에 열리기로 합의가 됐는데 네. 국민의힘과 특히 성일종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여야 합의도 없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민주당과 네. 제가 확인 또 하고 했는데 이런 갈래는 없죠. 여야 합의에서 열기로 돼 있었으면은 취소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취소돼야 되는데 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했더니 네. 저 그 전날 대정부 질문할 때 저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과를 해야 그 국방위를 열겠다는 겁니다. 의의 없이. 아, 정신 차리라고 네. 했는데. 네, 그래서 자기도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국방위와 국회 본회의와 상관도 없는데 네. 이렇게 억제 주장을 해서 결국은 못 열렸거든요. 네. 그 밑에는 저는 다른 속셈이 있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어제 열렸으면은 네. 어제는 첫 22대에 와서 첫 국방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라서 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최상병과 관련된 피해자인 법무 관리관도 오는 거고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신원식 장관도 오고 사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이런데 상임위에 잘 오기 어려운데 내일은 오게 돼 있었는데 예. 그것이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거기에 대한 집중 최상병 문제에 대한 집중 그 질의가 될 것이고 그럼 여론은 더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하고 오후에 본회의에 거기 상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지금 알다시피 안보는 얼마나 지금 현안이 많고 위중합니까? 네.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고
그렇죠. 오물풍선 확성기 문제, 뭐 또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네. 이 위기인데도 네. 지금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또는 이런 방탄, 최장용 방탄에 국방위조차도 국민의힘이 몰두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네. 아, 뭐 이제 열긴 열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네. 다음 주쯤 열 거를 다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제가 들은 정보인데, 아, 이거 언론에 내셨나? 그, 이번에 네.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에 출마하시겠다는 설이 있는데요. 결심하신 네. 겁니까? 네, 이미 아, 결심했고, 벌써 한 2주 전쯤. 아, 맞다. 아. 선언을 했습니다. 아유, 제가 착각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강우직 여성 의원, 강 선우 네. 다음에 이제 의원님이 네. 얘기하셨죠. 네. 네. 그 네. 출마를 왜 하겠다고 그러신 건지, 그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최고위원 출마 결심을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 민심이 윤석열 정부 예, 폭주를 막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그 명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제가 누구보다도 제 선봉에 서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웠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같이 전투력이 센 의원이 가서 윤석열 정부와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우고 특히 지금은 한반도가 위기, 안보 위기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이러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후퇴한 많은 분야 중에 민주주의와 민생이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은 저와 같은 행동력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서 네. 그리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면서 후퇴한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잘 이끄시고 계시는데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저와 같이 외교 안보 통일 이런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네. 육군 사성 장군 출신의 리더십, 그리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네. 사람, 이런, 그, 이러한 것들을 발휘해서 우리 당을 잘 이끌고, 그러려고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많이들 좀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섯 분을 네. 뽑는 거죠, 최고위원을? 다섯 분을? 네, 다섯 분 뽑는데 여성분이 꼭 한 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사실은 네 명, 남성면은 네 명보다 네. 적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최소 한 명 이상은 들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여기 시청자분들도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받으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꼭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실 텐데 네, 네. 앞으로도 활동 기대하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의원님 안녕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